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인덱스나 로우 또는 칼럼을 이제 우리가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f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했습니다. 데이터 부분은 여기서 이만큼 2차원 어레이죠. 2차원 어레이고 그리고 인덱스가 2a4 칼럼이 48, 49,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f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48, 49, 50 이게 칼럼이고 2a4 이게 인덱스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우리가 print df.log2를 하는 경우와 ilog2를 하는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log은 location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location이고 이것은 그래서 key입니다. key dictionary의 key를 얘기하는 거죠. 2라고 하는 키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죠. 그래서 데이터 요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48은 1이고 49, 2, 53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요겁니다. 48, 1, 49, 2, 53. 근데 ilog은 인덱스 로케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i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로서 2인 경우 그러니까 0, 1, 2 이게 되죠. 7, 8, 9 48은 7, 49는 8, 50은 9 그게 이겁니다. 근데 IX는 좀 특이한데 이건 뭐 앞으로 쓸 일은 딱히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정도는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라는데 대신에 이게 다 정수 인티저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정수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인덱스로 죄송합니다. 저도 막 헷갈리네.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이게 인덱스가 정수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알파벳이나 뭐 플로팅이 섞여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플로팅도 없고 이런 알파벳도 없고 오직 정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것을 키로 삼아가지고 이 키 2라고 하는 키를 가진 로우를 찾아서 그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알파벳이나 혹은 플로팅 밸류가 있으면은 얘는 이걸 이제 아예 인덱스 넘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0, 1, 2 두 번 여기 해당되는 7, 8, 9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하죠. 그게 요 결과입니다. 근데 뭐 굳이 이거는 뭐 기억하고 뭐 외워갈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해 놓고 다음에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